투데이 증권사 리포트 이은주입니다. 2분기 미국에서는 전기차 판매량이 크게 늘어나면서 전년 대비는 50%가 넘는 인도 대수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전기차의 신장이라고도 불리는 배터리와 관련해서 국내 기업들도 여러 가지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배터리와 관련해서 새롭게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 앞으로의 향방은 어떠할지 증권사들의 인사이트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증권의 KPS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사이클과 관련된 새로운 사업을 이어가고 있는 업체인데요. 일단 23년의 매출액을 놓고 봤을 때는 전체 매출액이 992억 원으로 전년 대비도 570%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100억 원대로 올해는 흑자 전환이 전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KPS는 2000년대에 설립됐던 OLED 관련된 기업인데요.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배터리와 관련된 리사이클링 사업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1분기의 매출 비중을 놓고 봤을 때 OLED는 23%에 그쳤는데 리사이클 부분이 77%로 굉장히 크게 매출을 끌어올린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 그래프를 보시더라도 앞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재활용과 관련된 시장의 전망 추이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내년에는 매출이 1,000억 원대에 달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습니다. 24년도에 매출액이 1,000억 원대를 넘어서면서 또 올해 대비도 80% 증가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뿐만 아니라 폐배터리와 관련해서 앞으로도 공격적인 행보를 이어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가장 기대됐던 부분이 올해 3월에 있었던 세리기텍을 100% 자회사로 인수했던 부분이 될 텐데요. 이 앞으로 리튬 이온 배터리로의 사업 전환을 성공적으로 현실화하고 있다라는 업계 분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내년에는 이 세기리텍의 매출과 이익이 전체 분기에 연결되면서 다시 한번 큰 폭의 매출과 이익 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기존의 디스플레이뿐만 아니라 2차 전지와 관련된 리사이클링 사업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일단 신규로 매수 포지션 정해졌고요. 목표 주가는 16,500원 선으로 제시를 해줬습니다. 전장에서 마감 현황은 어떠했는지 가격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전장에서는 3%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1,850원 선에 마쳤고요. 오늘의 예상 체결가도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추가 상승 예상됩니다. 3% 이상의 상승분 기대되고 있고요. 11,200원 선까지 올라선 상황입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NH투자증권의 IS 동서 보도록 할 텐데요. 지난 50년 동안 건설업에서 영위를 하고 있었던 기업이었는데 이번에 배터리와 관련된 기대감이 지속적으로 동시에 나오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으로도 함께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배터리 밸류체인을 구축해준 기업으로 확인해 볼 수 있겠는데요. 일단 올해 매출액은 2,000억 원대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208억 원대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부동산 업종이 굉장히 불황기를 겪고 있기 때문에 내년까지의 매출 부진은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또 다른 건설사와 마찬가지로 원가 상승에 대한 비용 반영도 불가피한 상황이고요. 이 분양 수익 또한 여전히 리스크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까지의 매출과 영업이익은 안 좋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년의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올해보다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도 조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이 바로 배터리 관련된 밸류체인이 될 것 같습니다. 이 IS 동서가 2019년도에 인선 모터스를 품으면서 폐배터리 리사이클링과 관련된 사업에 본격적으로 진출을 한 상황이고요. 그 이후에는 전처리와 후처리 그리고 원재료까지 확보하면서 밸류체인을 전반적으로는 확보해 나가는 상황입니다. 다만 건설업 쪽에서의 현재 리스크가 그대로 존재하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굉장히 부정적인 전망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증권사에서도 목표 주가는 하향으로 조정을 해줬습니다. 현재 45,000원 선을 제시해주고 있는데요. 전장 마감 현황은 어떠했는지 가격 확인해 보시죠. 네, 전날에는 3%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32,400원 선에 마쳤고요. 오늘의 예상 체결가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1%대 추가 상승 예상됩니다. 32,700원 선에 출발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증권사 리포트 이은주였습니다.